남은 군 생활 판매가 공짜. 대충 1년하고 얼마나 많은 방송썰이 나올지 방송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강매당함. 강매당했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거의 신품 같은 중고예요. 침량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당포 물건 사드리겠습니다. 중고 물품 제가 적당한 가격 책정해서 제가 사드릴게요. 여기다 출품 돌숭이 동이진이. 아, 플루. 아, 드디어 접었어요? 이거 솔직히 똥줄 탈 걸? 내가 그냥 확 사버리면은 좆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관종 이거 혼내줘야 돼, 관종을. 2002년 구매했고요. 구입가 1,000만 원 가량이고 출품가 500만 원. 반값세일 내고 가능. 일단 요거는 이제 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17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중국간데 500만 원을 받는다? 여기 보면은 뭐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로 둘러놨는데요? 낙서돼 놓고? 곤란한데요? 하하. 500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100 어떠세요? 저게 기스가 아니라 원래 저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거를 꼬졌다 뺐다 하면은 마찰이 생기니까 생활 기스 같은 거예요. 생활 그죠? 기스. 생활 기스지. 원래 이렇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엄연히 돌숭이 동인지님이 써서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상품이 나오진 않죠. 그쵸? 그래서 중고가로 올렸잖아요. 그죠? 대신 실물 중고가인데 가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2002년 차량을 산다고 쳐봐요. 2002년식을. 근데 2002년 반값을 월드컵 받으려고 에디션을 하는 건 산다고 현기차도 생각해봐요. 아닌데. 월드컵 에디션 산다고 생각해봐요. 2002년 네. 한일 월드컵 때 예. 모두가 피끓던 그 시기에. 피클던 그 시기에. 이게 일제거든요? 악기는 일본이 잘 만들어, 그죠? 낙서는 왜 해놨어요? 저기는 이제 악기 모델명이랑 일련번호 같은 게 있죠. 그게 지금 기억 안 나서 써놓은 거예요? 나올 때부터 그렇게 찍혀서 나와요. 그럼 말을 해야지. 살때 말해야지. 이거 지금 와서 거기다 회사에다 말하면 이거 들어주나. 알겠습니다. 이거는 100만 원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택포죠? 근데 이거 직접 수령하셔야 될 텐데. 왜요? 상하차한테 직접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막 험하게 다루면은 악기야 망가지잖아요. 아, 괜찮아요. 저안쓸 거예요. 또 깎을 거잖아요. 또 그럼. 안 시즌 쓸 잡고 또 깎을 거잖아요. 안쓸안쓸거안쓸 거예요. 그 돌숭이 동인진님 그럼 그거 왜 100만 원씩이나 내? 그 생활 끊는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과외라든지 이런 거 이제 생활줄 끊는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사는 거라 아, 이거 저 계약금 괜찮아요. 따로 있어요. 그 그날 가져갔던 거랑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이걸 해도 괜찮구나. 네. 아, 그래요? 남는 거 파는 아, 거예요. 남는 거야? 지금 얼마짜리야, 지금은? 지금 더 쓰는 비싼 걸거 거는 아니에요? 그때 이제 살 때는 3,150만 원. 3,150만 원! 그거는 와. 금으로 된 거. 그건 중고가로 한 어느 정도예요? 아, 살거 아니면 안 가르쳐 주죠. 아, 살게요. 근데 조건 들어보고. 일단은 그래도 중고니까 반값 깎고 1,500만 원 잡고. 궁금한 게 있는데, 물물거래도 되나요? 의자 안 받아요. 아, 의자. 왜? 저거는 산지 반년도 안 됐어요. 저걸 어디다 써요? 앉을 때 쓰지, 뭐, 플루스는 어디다 써? 연주할 줄 모르면 뭐쓸 데도 없는데. 두개 합쳐서 의자 하죠. 그 뭐냐, 그러면은 보면대랑 윤까지 드릴게요. 보면대랑 윤까지 드리고 구찌 의자랑 제네시스. 아, 제네시스를 드디어 돌아버렸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것만 사겠습니다. 요거 세금계산서 발행 되나요? 아닙니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조금 붙을 예. 텐데. 10% 더 얹어가지고 110만 원으로. 20%. 왜 20%야? 원래 부가가치세. 악기 거래 원래 그래. 악기 거래가 20%라고요? 네, 원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아니, 이걸 제가 들고 이제 운반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당연히. 예. 포장하는데도 이제 비용이 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현장 거래 100만 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따로 날 잡죠. 자, 전당포 출품합니다. 레고 미니 쿠퍼 미스박. 23만 원 2015년경. 이거 희귀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27만 원에도 팝니다. 지금 현재, 그죠? 23만 원에 똑같이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가 1%가 적립되고, 전 네이버 페이 유료 회원 가입을 해서 포인트도 넉넉하게 충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추가로 만 원, 2만 원 추가로 적립이니까 한 3만 원 돈 충전할 수 있는데,
23만 원이고 새 거 2021년에 살 수 있는 거랑 6년 전의 제품이랑 비교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떨어질 수가 있죠. 더 센 뺄셈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옛날 거니까 빼야 돼요. 더 하는 게 아니고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6만에서 9만 원 빼겠습니다. 그래서 7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방송에서 조립하면 그냥 드릴게요? 방송에서 조립하면 돈을 좀 받아야겠는데. 방송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고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립비 받습니다. 왜냐면은 그 인터넷에 컴퓨터 사이트 보시면은 조립비를 다 받아요. OS 설치하면은 3만 5천원 더 받고요. OS 설치도 안 하는데 그죠? 3만원 받겠습니다. 조립비 3만원. 그러면 콜 조립비 3만원에 택배비는 착불 되나요? 택배비는 제가 조립비에서 빼드릴게요. 2만 5천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조립을. 님, 이분은 제 조립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1000만원짜리 플루스 충전해놔요. 플루스는 할 때마다 조립을 계속 하니까 100회 충전 기준으로 하죠. 3만원인데 100회 충전해놓으면 300만원. 제가 100만원 내고 사기로 했죠? 200만원만 주세요. 요망. 알았어요. 욕타임 30초. 밥 먹고 있는 동안 욕하세요. 누구 아이디어냐면은 오늘 즉흥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귀칼 안 볼 거면 이거라도. 아, 극작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 CGV 천안 펜타포트 3월에 보신 거네요. 한정으로 뽑는 귀칼 카드입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본척할 수 있습니다. 귀칼을 안 봐요. 귀칼 보세요. 호들갑던 거 입국닷 가능. 5천원. 이거 혹시 조립할 거 없나요? 이게 얼마나 희귀한 건가요? 원래 만원인데 다른 데 가면 더 비싸요. 확률 대략 체감적인 확률이 있을까요? 뭐 10번 봤을 때 몇 번 정도로 나온다. 제가 만든 거라서 확률 0입니다. 아, 만든 거야? 이러면은 5천원 제시하셨는데 만원은 드려야겠는데요? 택포해서 15,000원에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침펄 달력이에요. 이게 뭐 팬아트도 있고 뭐 안과 방문 2020년 지났고 구매가는 2만원이었고 사용감 있고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혹시 달력 지금 많이 쓰셨잖아요. 제가 5개 더 있는데 사실 의향 있나요? 사인 조립비 따로 받아요. 건당 3만원이고요. 사인 조립비예요? 사인비가 아니에요? 사인을 돈 받고 팔면은 그 양아치죠. 2021년 달력 팝니다. 제가 애정하는 달력. 4월이 기가 막힙니다. 내고 안 됩니다. 아, 고화질님. 닉네임이 고화질이에요. 4월만 살 수 있나요? 아, 지금 8월까지밖에 안 넘겨서 9월부터는 몰라요. 그러니까 4월만. 혹시 물물교환 되면요. 침풀 달력 10개랑 교환하실래요? 그럼 딱 이렇게 하죠. 4월 침풀 달력 15개. 먼저 보내세요. 저는 사회적 명성이 있어서 안 보낼 수 없는데 고화질님이 거래 내역이 없으셔서 의심하는 건 아니고 안전거래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후기 오는 것만 살 겁니다. 다 사지 않아요. 피규어 팝니다. 어? 75,000원 주고 샀대요. 넨더로이드 시로나. 너무 싸면은 짭이니까 참고하라고 하고. 구매한 저 가격의 택배비. 희귀한 건가? 시로나? 굉장히 그 캐릭터가 커요. 그죠? 카와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짭 3개랑 교환 가능한가요? 무생물이라 안 키워도 돼요. 정식 있으면 정식을. 실제 정식이 없는데 갖고 싶은 모델이 있다면. 아, 너무하시네. 알았어. 아, 실례했습니다. 오네가이시마스. 피규어 참 이뻐요. 칭찬으로. 아, 다시 기분이 좋아지셨죠? 소영이가 좋아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 제가 구매할 땐 일본 포켓몬 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니혼징? 아, 일본에 사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니혼징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아, 한국이나. 죄송합니다. 친일 아닙니다. 친포켓몬입니다. 지우 많이 사랑하시죠? 혹시 조두라고 부르나요? 아니요. 그냥 취급 안 합니다. 아, 예.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제가 흑백 논리에 빠졌네요. 이거는 좀 더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참았어요. 혹시 7,500원에는 가능하냐고 여쭤보려다가 여기서 더 하면 화내실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2016년도까지 담배값 모으던 취미가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다 갖다 버리시는 바람 이 녀석들밖에 안 남았는데 상태 S급이고 자식처럼 아끼던 녀석들입니다. 이것도 있어.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시겠습니까? 근데 희귀한 게 좀 있네요. 이거 좀 옛날 그 콜라보 룰라 몰라 한갑당 1,000원이고 일괄구매 시 35,000원. 혹시 안에 한개비라도 있을 수 있나요? 까먹고 안 피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나가기 싫으면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외투를 뒤진다거나. 특별히 원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사실 살 생각 없어요. 그냥 쓰레기잖아요. 아니, 자, 예. 이런 건 신기한데? 아크로얄? 세븐스타스 다 묶어서 2만원에 가능할까요? 아, 네. 택배 포함이었는데 괜찮으실까요? 어! 아, 그래요? 이제 내가 쫄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전당포의 사나이들 보면은 그 대머리 아저씨가 좀 고가에 사기도 해요. 말려서. 남은 군생활 판매가 공짜. 대충 1년하고 얼마나 많은 방송설이 나올지 방송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강매당함. 강매당했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분 거의 신품 같은 중고예요.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저지랑 빕숏 팝니다. 뽕알 안 아프게. 지금도 안 아파요. 깜짝이야. 쪼꼬미 구체관절이냐. 이거 비싸지 않아? 이거 줄레잖아. 이게 줄레야. 이거 비쌀 것 같은데? 25만원. 메이크업은 뭐지? 많이 하시나보다. 이거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장난 아니에요. 5만원에 이거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피규어 인형 이거 모으시는 분들은 되게 차분하고 되게 진솔해. 여기다 대고 5,000원 가능 이러면은 뺨싸대기 맞아요. 상도의 이재룡 선생님도 홍삼 장사를 했지 피규어 장사를 안 한 이유가 그래요. 무리하게 가격을 불렀을 때 상처를 받아. 왜냐하면은 그 물건에 애정이 있어서 그래. 오우씨 도색이 안 됐는데? 피규어 얼마인가요? 2만원. 도색 조립비 3만원 받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검색해봅니다. 다 있네! 색깔 다 칠해져 있네. 몰랑이다. 그게 몰랑이에요. 진짜 귀엽다. 다 있네 색깔. 와 이거 뭐야? 덴드로비움 뭐 덴드로비움 같아. 루피의 건담됨? 홍콩 루피 피규어? 아니 무장색을 썼다고 하는데 무장색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아예 이렇게 안 칠해져 있진 않잖아. 그럼 얼마 생각하세요? 조립비 0이네요? 사실 때 2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요 그냥 2만원에 팔고 싶어요. 이건 얼마예요? 저거는 제주도에 샀는데 묶어서 5,000원 하겠습니다. 뭐야? 2만원에 팔려고 했어요. 웃는 거 봐. 왜 2만원에 팔려고 했어? 2만원이 필요해서. 5,000원 거래 성사. 라인하르트 망치. 오! 멋있는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아, 펜이야? 안녕하세요. 1,000원에 가능한가요? 그럼 택포해서 500원 더 드릴게요. 사회복지사 1급 교재 모질게 토익. 제 건 아니고 아는 분 동생 건데 너무 새 책이라 파신다네요. 설날이라 오랜만에 안산 집에 왔다. 동생 방에 들어갔다가 책장에 꽂힌 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과 나온 이세화가 사회복지사 공부한다고 작년에 산 책. 놀랍게도 전건 새 책이었다. 잘 보면 옆에 막 책 보려면 저거 접히는 부분이 하나도 안 접혀 있음.
이것은 책 1권의 맨 처음 부분. 요 몇 페이지는 목차랑 머릿말임. 1권의 맨 첫 장부터 청정 상태를 자랑한다. 뻥안치고 이거 그대로 서점에다 깔아놔도 모르고 살 듯. 자매품 모질개 토익 세트. 이것도 사회복지사 책하고 똑같이 상태 초 A급. 저지를 떨고 사회복지사 못담. 그래서 책판. 이거 실제로 팔렸어요. 진짜로 사갔어요. 되게 싸게 가져갔어요. 부자처럼 보이는 풀파입니다. 뭔데 이게? 그지처럼 보이는데? 구멍 숭숭 나가지고 구멍 숭숭 나서 그지처럼 보이는데? 유에라 맨유 모자. 야 이거 진짜 단군이 쓸 것 같은 모자다. 단군 거 사놓을까요? 만원? 공짜 좋아하면 그냥 가져가세요. 아 이러면 또 공짜로 가져가기 싫죠. 공짜로는 안 사. 8,000원. 8,000원 콜? 택포 가능? 택포 11,000원. 오케이? 고. 아니 서로 판매자, 구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래를 해야 돼요. 삐까츄 오르골. 근성 패드네. 오. 오 영화 보고 구매했는데 만원 혹은 2만원 추정 선제시 해주시고. 그러니까 선제를 해달라는 게 이득을 보고 싶어서 선제를 하거든. 그래서 혼내줘야 돼. 선제해달라는 사람들은 선제시로 혼내줘야 돼. 네가 원한 선제시다? 감내해라. 죄송. 얼마 생각하세요? 얼마? 글 쓸 때 얼마에 산지 기억 안 났는데 아 이제 생각났어. 500원 소리 들으니까 번쩍 생각이 나죠. 생각났네. 번쩍 생각이 들 거야. 정신이 번쩍 들어. 콤보 세트가 18,000원이었으니까 8,000원 안쪽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아 8,000원. 아 이거 삐까츄. 삐까츄. 이거 그거 있었는데. 아 이거 모자이티요 텀블러. 난 이제 버즈 얘만 보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무료 나눔 전당포. 운장도가 있어요? 뚜껑 닫아서 배송 바라면 조립비 3만원 추가됩니다. 돈이 필요해 보물 1호 내놓습니다. 디워 자막. 디워 2007년 8월 4일 오후 5시 40분에 본 한일시네마 1관 좌석 3층 QR 14번 8,000원 주고 외부결제한 맥스무비 좌석표 일반석 8,000원 정말 구하기 힘들었던 표였고 추억이자 보물인 정가로 사주셨으면 합니다. 보물 2호는 라스트 가파드 티켓. 디워 8,000원이면 가치가 있지 않나? 실제로 고지라랑 한판 뜨려고 만든 거라. 제가 사놓고 심영래 박물관 생기면 기증할까요? 3,000원 7,000원 3,500원 5,000원 택포해서 해. 이거 5,000원 택포도 말도 안 돼! 5,000원 택포도 진짜 말도 안 돼요. 그 당시에 함께 보면 울었던 사람들의 눈물을 판다 생각합니다. 디스이즈 코리안 레전드 할 때 저도 울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안 돼. 오케이. 근데 라스트 가파드는 진짜 희귀해. 디오랑 비길 급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돼. 뭐야 수레바퀴야. 와 이게 돼 어? 타이핑이 돼요. 어. 옛날에 이렇게 됐지. 그치. 그래서 한번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지. 팔만대장경처럼. 어우 속 터져. 2017년에 10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두어번 쓴 것 같습니다. 귀찮아서 예쁘게 보관을 못했습니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대로 받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함정이거든요. 이거 어설프게 700원 이러잖아요. 오케이 해서 줘버려. 진짜 절대 고개 돌리지 말고 못 본 척 해야 돼. 잘못하면 삽니다. 이야 멋있다. 어? 마리당 500원. 시뻘건 캐릭터는 목 잘 안 꽂아져서 300원. 어 이거 좋은데요? 5800원? 유비관의 장비. 아 이거 못 참지. 5000원. 고? 택포? 4000원. 왜 또 가격이 떨어져? 더샘 못해요? 택포 4500원. 콜. 소하. 어 엔딩 음악 팝니다. 어? 교묘하게 피한 버전.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린다 들려. 토마호크 스테이크 뼈 팝니다. 1년 전쯤에 집에서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구워먹고 뼈가 남아서 제가 세제로 빡빡 씻어서 보관만 할 때 사용합니다. 10,000원에 판매합니다. 이 지랄이 났네. 야 매번 글로만 읽던 삼국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어 엄마? 웬 지도가? 아하 악진의 이동 경로가 이러저러했구나. 이해 완료. 아하! 원소는 어편에서부터 내려왔구나. 흥미진진. 벌써 입맛이 싹 돌죠? 이 책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사인도 담았습니다. 삼국지 100년 도감감감감. 두 개 3,000원. 직접. 그리고 실제로 농산물 담아놓는 바구니에 담아놓으니까 진짜 칙촉 같아. 흙무도 있을 것 같아. 귀여운 원목 의자 팝니다. 폐기물 부착 이유 있는 대고 가능하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와 이거 멋있는데? 와 이거 팔 거예요? 아버지 취미를 팝니다. 아버지의 취미를 판대. 이거 특 지우다 보면 뭐가 진짜인지 몰라. 20년 전 미싱링크를 알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운 거야 심지어. 그리고 20년간 보관했어. 주웠는데. 국진이빵 스티커 연습장에다 모아놨어요. 줄넘기 하는 국진이, 바이킹이 된 국진이, 사랑꾼 국진이, 복서 국진이, 파브르 국진이 되게 많네요. 이 여보세요? 졸업작품 판대. 당나귀 귀에 나온 건데 이걸 팔아? 제작비 20만원. 파리에서 오신 회장님도 당시 구매 원하셨는데 안 팔았어요. 파리에서 오신 회장님이 사고 싶었는데 안 팔았대. 하지만 나한테 판대. 미친 거지 사실상. 파리 회장님이 얼마 제시하셨나요? 아 그래요? 저는 제가 선제합니다. 오타. 30만원. 오타. 40만원. 오타. 50만원. 아 그래요? 30만원에 콜하신 거예요? 어디 부분에서 콜하신 거? 아 50만원. 아 50만원 콜. 오케이. 아 근데 진짜 너무 싸게 주시는데? 싸게 준 거지. 자 정리를 할게요. 이게 현실감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방송 때문에 뛰어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은 솔직히 좀 그렇죠. 그죠잉?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재조정을 해야 암살 안 당해요. 그죠? 레고 미니 쿠퍼 미스바 원래 가격이 30만원 가까이 한단 말이죠. 30만원에 불숭이 동인지님 플롯 조립비 100회 충전 해놓고 나중에 100회 지나면 더 내셔야 되는데 일단 100회만 충전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원 받아야 되는데 봐드립니다. 요거는 뭘 사는 거지? 내가 뭘 사는 거였지? 아 내가 파는 거야. 요거는 없는 걸로.
요거는 5,000원에 하겠습니다. 담뱃값 모으던 거 3만원에 하겠습니다. 3만원 시큐어 2만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라인하르트 브루펜 2만원 맨유 류에라 1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피운 담뱃값 50여족 상대적 박탈감 느끼기 때문에 2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실동 포스터 만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상지 피규어 본인이 5,800원 원하셨기 때문에 6,000원 드립니다. 글자 50만원 이렇게 하겠습니다.